안녕하세요. 엑소호스트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역시 이 알래스카와 캄차카 반도 쿠릴 열도가 움직이니까 역시 아오모리까지 지진이 발생하죠. 오늘 보시면 이제 여기는 이제 5월 11일입니다. 11일 새벽에 아오모리에서 또 지진이 났죠. 동쪽 바다에서요. 이게 보시면은 어제부터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쿠릴 열도 또와 알래스카 이쪽 캄차카 쪽에 여동을 치니까 그러면서 이제 일본의 네무로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보시면은 일본을 이제 네무로에서 이렇게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서 세번 났죠. 일본의 네무로에서 여기서 지진이 나고 그 다음에 또 홋카이도 네무로에서 좀 떨어진 곳 홋카이도 동쪽 바다에서 지진이 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또 홋카이도 내륙 지진이었죠. 이번에는 그 홋카이도 소라치 이 도마리 원전이 있는 바로 그 근처에서 잠깐 거기서 지진이 났습니다. 원전 폭발의 위험이 있죠. 이런 상태인데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아오모리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아오모리와 이 홋카이도를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같은 바운더리에서 본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예상한 대로 아오모리와 홋카이도에서 같은 선상에서 지금 지진이 나고 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오모리와 홋카이도를 같은 선상에서 위험 범위로 놓고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보시면은 아오모리 해상에서 이렇게 아오모리 해상에서 지진이 나면은 쿠시로 해상이라든지 네무로 해상 지진이 나거든요. 해상에서 같은 범위에서 봐야 되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지금 다시 한번 그전 세계의 그 지진 상황을 보면은 지금 5월 10일하고 11일 새벽 상황을 보면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전 세계적으로 이 지금 예, 전 세계적으로 이샌 안드레아스하고 있죠. 그 알리산 열도와 캄차카 쿠릴 열도가 지금 계속 요동을 치고 있죠. 남미 쪽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중미도 마찬가지고 남태평양 역시도 계속해서 쿠릴 저기 요동을 치면서 특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이 아오모리와 이 홋카이도에서 지진이 나는 상황에서 지금 이쪽 이 알류산과 쿠릴 열도 캄차카반도 이쪽에서 지금 계속해서 지진이 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홋카이도라든지 이제 그 아오모리 쪽에서 지진이 날 때는 이 알류산 열도와 쿠릴 열도 캄차카 반도에서 요동을 치면서 지진이 난다. 라는 어떠한 그러한 영향을 서로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알래스카 쪽에서 지진이 나죠. 그래서 지금 남미에서도 계속 지금 지진이 나고 있고요. 이렇게. 페루에서 지진이 났죠. 또 그래서 이렇게 계속 지진이 나면서 이 남태평양 쪽도 또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해가지고 재팬의 허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주부지방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규슈도 치고 있고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볼 때는 이게 뉴질랜드 쪽으로 해서 지금 보시면 캐리만덱이라든지 피지, 통가, 뭐 바누아투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파피아 그러면서 이제 괌 쪽으로 해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쪽이 움직이면서 이제 그 재팬을 허리를 또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허리를 위에서 공격하고 또 허리를 공격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보시면은 군마현에 또 지진이 났습니다. 일본의 군마현에 지진이 났어요. 이 군마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글쎄 이제 최근에는 사실 군마현에는 거의 지진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지진을 보면은 나가노라든지요. 대부분 보면 이제 나가노라든지 이쪽 기후현이라든지 후쿠이, 그다음에 뭐 니가타 요쪽이었죠. 야마나시하고 시즈오카 요쪽이 대부분 지진이 거의 이쪽에서 있다가. 지금 지진이 이 라인, 히다 산맥이라든지 북알프스 쪽으로 움직이면서 또 이렇게 주부지방을 전체로 움직이다가 이 여섯 개에서 지금
군마현까지 지금 이제 지진이 난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 군마현까지 지진이 났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이 군마현 같은 경우는 구사츠시라는 산이 있습니다. 이 구사츠시라는 화산이 크게 폭발을 해가 2018년도에도 그때 폭발했었죠. 제가 기억을 합니다. 2018년도에 폭발해가지고 그때도 인명 피해가 있었어요. 이 구사츠시라는 산이 폭발을 해서 일본이 그러니까 화산과 지진을 같이 더더군다나 당연히 화산과 지진은 같이 보지만 더더욱 일본은 더더욱 같이 볼 수밖에 없는 도미노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또더 염려되는 건 뭐냐면 이쪽에 또 이 아이치 현하고 이 이시카와라든지 이 도야마 이쪽도 이제 그 과거의 상황을 봤을 때 이제 진이 번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아예 일본의 허리를 끊어버릴 수 있는 이런 아주 매우 위험한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으로서는 가장 싫은, 가장 자기네들이 맞닥뜨리기 싫은 그런 이제 스토리를 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 도쿄도에서 직접 다마시에서 지금 지진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도쿄도에서 직접 지진이 난다는 건 역시 매우 불길한 상황입니다. 매우 불길한 상황이에요. 지금 일본 전체를 한번 놓고 볼까요? 다시 한번 일본 전체를 놓고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 일본 전체를 놓고 봤을 때이 난, 잠시만요. 이게 지도가 잠시만요. 이 난세이 제도, 이 난세이 제도가 밑 남태평양과 대만의 강 영향을 받아가지고 난세이 제도가 또 영향을 크게 되고 폭발해요. 류쿠해구와 오크나와 트러프, 그다음에 큐슈의 구마모토가 이제 계속해가지고 이제 그 과거에 2016년도에 대지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역시 똑같은 상황에서 계속해가지고 2016년도와 거의 유사한 방향으로 지금 치고 올라오면서 이 에이메현을 칠것 같은 시코쿠를 그러면서 이카타 원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간사이도 위험하고 다음에 이그 주부지방 거기다가 이제는 아예 이그 어디죠? 아오모리와 홋카이도까지 위험한 상황이죠. 거기다가 최근에 뉴질랜드 법칙에 의해서 지금 미나미 도호쿠인 후쿠시마와 미야기현까지 강진이 나고 있죠. 그러니까 일본 전역에 지금 모든 이 요나쿠니부터 일본의 이 최남단이 요나쿠니부터 최동단 네모로까지 일본 전체가 지금 다 지진에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비단 무슨 구마모토에서 중앙고조선 단층을 따라서 도쿄를 치는 걸 걱정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전체가 다 위험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당장 이 시간 이 시간에 당장 5월 11일 날 일본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위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되면 감사드립니다.